이제 7월 초지만 4대강 곳곳에서 이른바 녹조라떼를 퍼올릴 수 있습니다. 예년보다 시기가 훨씬 빠르고 독성 농도도 진해졌습니다. 일부 언론은 최근 이상고온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예년의 7, 8월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녹조가 6월 초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. 4대강 공사로 강이 썩고 있다는 자연의 분명한 경고입니다.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. 각종 수질 정보를 측정해 공개하는 환경부의 물환경 정보 시스템입니다. 이곳에서 최근 한 달간의 낙동강 조류경보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. 낙동강 8개 보에서 6월 한 달 동안 76건의 조류가 발생했습니다. 이 중 48건이 조류경보 수준을 초과한 수치입니다. 지난 6월 9일 올 들어 처음으로 창녕 하만보와 달성보 등 4개 보의 남조류 수치가 경보 수준을 초과했습니다. 2주 뒤인 23일 합천 창녕보에서는 1ml의 강물에서 무려 29만 7천여 개의 세포수가 측정됐고 같은 날 달성보에서도 21만 천여 개가 발견됐습니다. 2012년과 13년 세포수 최고치의 150배가량 되는 수치입니다. 달성보의 경우 녹조가 조류경보 수준을 초과한 시기가 2012년 8월에서 지난해 7월로 빨라지더니 올해는 6월 9일까지 앞당겨졌습니다. 특히 녹조 중 인체에 해를 미치는 유해 남조류 비중도 커졌습니다. 간 손상, 신경세포 마비 등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 유해 남조류는 상당수의 보에서 측정됐고 강정 고령보의 경우 1ml당 4만 5천여 개로 최고였습니다. 구미보, 칠곡보 등 다른 보에서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. 발생 시기도 빨라졌습니다. 보통 7월이나 8월에 조류 경보 수준의 남조류 수치가 나왔지만 올해는 6월 초부터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6곳에서 경보 수준의 남조류 발생이 확인됐습니다. 이상고온으로 녹조가 심해졌다지만 6월 평균 기온은 21.9도로 작년보다 0.7도 낮아졌습니다. 4대강 공사 이후 녹조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농도가 짙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. 차량사 보 건설 이후에 2012년, 13년과 또 올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예년에서 녹조 발생 시기가 이제 매우 빨라진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이제 6월 초여름인데도 그 녹조가 발생하는 그 정도가 예년에보다도 6월달에 막 30만 세포수 이렇게 가까운 숫자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도 매우 심해지고 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은 일부 보의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. 녹조가 눈에 보이지 않게 흐트러뜨리는 미봉책입니다. 정부는 연말까지로 예정된 총리실 조사평가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된 뒤 조사 결과를 보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.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4대강 대책을 방치하는 사이 식수원 수질 악화와 인체 피해를 일으키는 4대강 녹조 라떼는 독해지고 빨라졌습니다.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.